예, 안녕하세요. 네, 조창희 교수입니다. 이제 3주차 됐네요. 3주차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3주차까지 예, 영상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수업은 계속 영상은 나오네요. 어쩔 수 없네. 예, 여튼 그렇고요. 그래도 뭐 학교를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건좀 다르죠. 오늘 아까 1학년 학생들,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해서 살다 살다 제가 유라까지 해보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는데, 뭐 그랬더니 한세반다 하고 막 그랬더니 한 3시간 떠들어서 좀 목이 좀 갔습니다. 목소리가 좀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3주차에는 영상이 두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2주차 때 나왔던 숙제들에 대한 풀이를 해줄 겁니다. 숙제 네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1주차에 나왔던 숙제는 너무 간단한 거여서 풀이를 따로 안 해줬었는데, 2주차는 숙제를 풀이를 해줄게요.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진짜 이제 재료역학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역학에서 로드부터 먼저 시작하네요. 하중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노말 방향에 대한 거, 수직 방향에 대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쉐어에 대해서, 전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할 거는 여기 홈워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네 가지 숙제가 나왔으니까 그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풀이는 칠판에다가 할 예정인데요. 우리 첫 번째 예제부터 보면은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막대의 길이가, 떨어뜨릴 표현 써요. 막대의 길이가 2.75m, 무게가 185N, 물체의 무게는 300N, 각도 30도,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얼마냐? 자, 이때 장력은 500N, 버틸 수 있는 장력은. 그러면 맥시멈 장력이 걸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X의 최대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장력이 최대로 걸렸다라고 했을 때, 맥시멈 값, 자, T의 맥시멈이 걸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x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였어요. 조정을 살짝 할까요, 이쪽으로. 예. 보이기 싫다나 봐요. 이쪽으로 좀 오면 되지.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칠판으로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칠판 가면 참 마음이 편해지죠? 이렇게. 예, 막 쳐서도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여튼 보죠.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흰색으로 해서 형광펜, 볼펜, 야, 볼펜으로. 자, 이렇게 벽이 있고요. 자, 우리 이물체입니다. 이물체가 있죠. 이거 막대기예요. 자, 막대기가 받는 힘 볼게요. 막대기 자체 무게가 185N이고요. 그다음에 장력이 가해지는데, 장력이 뭐 이렇게 가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장력이 가해질 텐데, 그것의 수직 성분, 수평 성분. 사실 수평 성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장력이 최대로 500N까지 가해진다고 했고, 문제에서 이 각도가 30도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수직 성분은 500에다가 곱하기 사인이죠. 사인 30도. 그러면 250N. 수평 성분은 500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250 루트 3N.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력이 각각 나왔네요. RX, RY. 자, 이렇게 하면은 자유물체도는 그렸죠. 자, 제가 좌표축, X축, Y축 방향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유물체도 그렸으니까 그것으로부터, 하나. 물체의 무게. 예, 물체의 무게 300N. 자, 물체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300N. 그래서 이 문제에서 찾는 거는 얘를 찾는 겁니다. X가 얼마일까? 과연 500N이 가해질 때저 X값이 얼마일까? 문제에서 이 거리는 막대의 중간이니까 막대가 2.75m네요. 그러면 1.375m. 2.75m니까 1.375m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텐션이 가해지는 장력이 가해지는 데까지는 2.75m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물체도 그렸으니까요. 물체가 받는 X축 방향 힘들이하면 X축은 RX-250 루트 3
equal 0. RX 값 나왔습니다. 250 루트 3뉴튼. 자, 물체가 받는 Y 방향 임들의 압력, Y 방향은 250 플러스 RY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85 equal 0이요. 그러면 RY 값은 25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85 해서 반대 방향으로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235N 나오겠습니다. 사실 반력을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아니죠. 반력을 물어본 거 아니고 X 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길이를 찾을 때는 힘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힘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길이를 찾을 경우에는 모멘트가 나와야죠. 모멘트 토크가 나와야죠. 자, 토크를 찾아야 될 겁니다. 자, 토크의 총합도 0이 돼야 된다. 자, 토크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토크를 잡을까? 당연히 요 지점 기준으로 해서 토크를 잡아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O라고 할게요. 자, O라는 지점. 왜냐하면 가장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힘이 몇개 가해져요? 이 토크 되는 회전 중심에 가해지는 힘은 RX, RY 다 토크 못 만들죠? 얘도 토크 못 만들죠? 이렇게 중심형을 향하니까. 그러면 토크를 만드는 거는, 요 Y 방향 성분, 장력의 Y 방향 성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요. 막대 자체의 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죠. 그리고 물체의 무게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플러스로 보면은 250 곱하기, 요250 곱하기, 거리가 2.75m, 2.75m.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185 곱하기, 거리가 1.375m, 마이너스 300N 곱하기, 거리 몰라, x. 그래서 0 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x 값 찾으시면 되죠? x 값은 얼마예요? 1.44m.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요. x 값을 장력을 맥시멈 값으로 봤을 때 x 값이 얼마가 나오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머클 볼게요. 뭐 무게가 600N, 아 60N, 무게가 60N, 길이가 3.2m. 막대 끝에 여기 경첩을 달았네요. 경첩을 달고 그다음에 위쪽에 크기가 50N, 자 이거 50N입니다. 그리고 H는 2m 되는 지점에 끈을 달았어요. 끈은 이렇게 장력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장력의 수평 방향 성분, 수직 방향 성분으로 나눠질 겁니다. 각도가 25도라 했으니까 장력 T의 코사인 25도. 요 각도 25도죠? 같이 억각이니까 얘는 T의 사인 25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밧줄의 장력하고 경첩에 작용하는, 경첩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각각 찾아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자꾸 말이 혼나와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너무 떠들었었나 봐. 자, 그러면 칠판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이 문제는 자유물체도를, 막대를 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될것 같아요. 자, 막대가 있습니다. 막대를 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릴게요. 자, 막대가 받는 힘 한번 볼게요. 일단은 외력이 가해졌어요. 자, 여기서 외력이 50N이 가해집니다. 그 다음에 막대 자체에 무게가 있을 거예요. 막대 자체에 무게가 조금 겹치게 날것 같은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서 어디다 그리긴 뭔데, 막대 자체에 무게가 3.2m죠? 그럼 3.2m의 중간이니까 여기쯤에 가해진다라고 할게요. 자, 물체의 무게가 60N. 이 가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장력은 2m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쯤 2m 되는 지점에 장력이 가해질 거고요. 장력의 수평 방향 성분, 수직 방향 성분 각각 있을 거예요. 수평 방향 성분은 장력 t에다가 코사인 25도, 수직 방향 성분은 t의 사인 25도 각각 가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rx, ry. 반력 각각 가해지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장력, 무게, 반력, 그 다음에 외력 다 가해졌네요. 자, 좌표축은 X축 방향, Y축 방향 각각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유물체도 다 그렸죠. 사실 이 장력은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해지는 거지만 이게 25도로 하지만 지운 거죠. 수평하고 수직 방향으로 나눈 거죠. 문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X 방향 힘들의 압력 50N 플러스 RX,
RX, 요거 X방향이죠. RX방향 왜 오른쪽이에요? 라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몰라요. 저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나중에 한번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RX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아, 왼쪽일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죠. 첫째 시간에 틀렸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왼쪽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자, RX,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의 코사인 25도, 이퀄 0. 이게 수평 방향 발령. 자, Y 방향, 수직 방향은 RY, Y 방향임이죠. 마이너스 T 사인 25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이퀄 0. RX하고 RY하고 다 T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요 두식 가지고는 찾을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토크 총합 원점을 잡죠. 여기 RX하고 RY가 다 사라지니까 얘도 사라지죠. 얘도 사라지네. 얘도 못 만들고 얘도 못 만들고 이것도 못 만들어. 토크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요거 하나. 반시계 방향, 얘 시계 방향. 나머지는 토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리 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문제에서 2m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얘까지의 거리는 문제에서 3.2m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는 반시계 방향 플러스 t의 코사인 25도 곱하기 2m 마이너스 60에다가, 죄송합니다. 60이 아니죠? 50이죠? 자, 50에다가 곱하기 3.2m equal 0. 자, 이게 토크의 총합이 돼요. 토크는 그러면은 2 코사인 25도 dy, 50 곱하기 3.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을 해주시면은 값이 88.3 뉴튼 나온답니다. 아, 그래서 토크 값은 88. 토크랬다. 텐션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계산, 잘못 얘기를 한것 같아요. 장력입니다. 여기서 이 T콘 T는 토크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두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저 장력이에요. 이것도 장력입니다. 줄의 장력입니다. 기호가 같아서 헷갈릴 수 있겠네요. 저도 방금 헷갈렸었어요. 자, 장력은 88.3 뉴튼. 줄에 걸리는 장력은 88.3 뉴튼이다라고 찾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줄에 걸리는 장력이 88.3 뉴튼이니까 얘를 각각 RX하고 RY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얘를 RX 있는 데다가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 RX 값은 얘는 T의 코사인 25도 마이너스 50이니까 88.3 곱하기 코사인 25도 마이너스 어떻게? 마이너스 50 해주시면 RX 값은 30 뉴튼 나온답니다. RY 값은 마찬가지로 T 사인 25도에서 플러스 60이네요.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97.3 뉴튼 나온대요. 그래서 RX하고 RY 값. 만약에 문제에서 반력을 찾아라. 자, RX하고 RY가 나왔으면 실제 반력은 이게 반력이죠. 그래서 반력 값은 RX의 제곱 플러스 RY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세 번째 예제 볼게요. 그림처럼 무게가 500N, 막대 무게만 있네요. 막대 무게가 500N, 무게가 500N. 길이가 3m인 균열 막대 수평하게 매달려져 있다. 오른쪽 막대부터 거리 d인 지점에 매달려 있다. 줄이 끊어질 최소한의 장력은 맥시멈 값은 1200N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d는 어떻게 돼야 되냐? 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d 값이 이것보다 커야 되겠느냐? 아니면 작아야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일단요, D 값이 커지면 장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죠.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장력이 이렇게 가할 때랑, 이렇게 가할 때랑, 언제 더 커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그런데 조금 이따 예제를 풀겠지만, 여기가 회전 중심일 때, 이렇게 회전한다 했을 때, 막대의 무게, 즉 500N에 해당하는 토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줄의 장력,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줄의 장력에 의한 토크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자, 줄의 장력에 의한 토크는, 제가 두 개를 따로 그릴까요? 자, 만약에 줄의 장력에 의한 토크는, 자, 이렇게 힘이 가했을 경우랑, 이렇게 각도가 가해졌을 경우에 똑같은 장력의 크기가 가해진다 했을 때 수직 방향 성분이 이거고 얘는 수직 방향 성분이 이겁니다. 밑에 경우가 수직 방향 성분이 더 크죠. 이 수직 방향 성분이 더 커요. 근데 토크를 만드는 거는 이 수직 방향 성분이잖아요. 얘는 수직 방향 성분이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크가 얘를 T1, 얘를 T2라고 하면 T1보다 T2가 더클 거예요. 즉, 장력의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장력의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Y방향 성분, 장력의 Y방향 성분이 크면 클수록, 이 Y방향 성분이 크면 클수록 토크가 더 커지는 거니까, 결국은 물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토크랑, 이 토크랑 매칭이 되려면, 수직방향 토크도 똑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각도가 크면 클수록 토크를 더 키울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토크를 만들기 위해서 힘이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막대기가 있으면요. 자, 내가 이만큼의 무게가 있어. 그것 때문에 토크 만들어져.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가 쌤쌤이 되기 위해서는, 갖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나는 이만큼의 Y방향 장력 성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장력을 이렇게 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할 수도 있죠. 어떻게 장력을 가하거나, Y방향 성분은 똑같습니다. TY방향 성분은. 그렇기 때문에 토크는 똑같아요. 하지만 장력의 크기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화살표의 길이가 장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장력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얘는 장력의 크기가 가장 작아요. 즉,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력의 크기가 줄어들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얘, 각도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Y방향 성분이 커지니까 장력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는 커져야지 줄이 잘안 끊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고요. 자, 막대기가 있죠. 문제에서 이러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자, 방금 문제에서 풀었듯이 막대기가 있을 때 막대기가 받는 힘은 장력의 수직 방향 성분, 수평 방향 성분, ty, tx. 문제에서 각도가 안 줬죠? 네. 예, 각도가 안 줬어요. 각도는 세타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t 얘는 장력의 코사인. 어우, 죄송합니다. 사인이죠. 장력의 t의 사인 세타. 장력을 문제에서 최대로 장력의 맥시멈이 1200N이라고 했으니까 1200에 사인 세타. TX는 그러면 1200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막대 자체의 무게는 500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첩의 RX, RY. 자,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는 이렇게 쭉 나간다 했을 때 D값 찾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거리가 3m, 그다음에 이 거리는 그러면 절반이니까 1.5m. 자, 뭐 필요는 없겠지만 찾아보죠. X방향 힘들의 합력은 X방향은 RX-1200에 코사인 세타 이퀄 0. 자, Y방향 힘들의 합력은 RY가 1200 사인 세타 플러스 RY-500 이퀄 0. 그 다음에 토크. 자, 여기 5점. 5점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얘 토크 못 만들어요. 이거 토크 못 만듭니다. 요놈만 토크를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1200 사인 세타 곱하기 3m 마이너스 500 곱하기 1.5m 이퀄 0.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뭘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세타 값을 찾을 수 있죠. 사인 세타가
사인세타가 좀 떨어져서 그렸네. 예, 다시 할게요. 사인세타 값이 뭐1200 곱하기 3으로 500 곱하기 1.5를 나눠주시면 되니까 사인세타 값은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사인세타 값이 0.2083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세타 값은 뭐 아크사인으로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0.2083 계산기 아크사인 있죠? 계산해 주시면 12도 정도 나옵니다. 아, 세타 값이 12도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타 값이 12도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세타 값이 12도고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3m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3분의 d니까 이것으로부터 d 값은 3 탄젠트 세타다. 그러면 3 곱하기 탄젠트 12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0.64 나온대요. 예. 그래서 d 값은 0.64m.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막대기가 있으면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는 무게 때문에 만들어진 토크랑 반대 방향으로 쌤쌤이 되려면은 y쪽 방향으로는 ty가 이만큼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은 ty 값이 저만큼이 필요하려면 세타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 세타가 작으면은 장력이 이만큼 필요한 거고요. 세타가 조금 더 크면은 장력이 이만큼 필요한 거고, 그 다음 크면 장력이 이만큼 필요한 거고, 세타가 더 작으면 장력이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즉, 요것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타가 클수록 장력 T는 감소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장력을 최대한 작게 하고 싶으면 T 값을 키워줘야 세타 값을 키워주면 돼요. 세타 값을 키워준다는 얘기는 D 값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칠판을 나가시고요. 자, 마지막 예제예요. 이거 은범이가 질문을 했었는데, 예, 자꾸 단톡방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이가 5m, 질량이 58km, 균일한 막대에 있다. 막대를 그린처럼 경첩과 60도 각도, 경첩이 막대에 가는 힘의 수직 성분하고 수평 성분을 구하여라. 줄의 장력을 구하라는 얘기는 없네요. 보통 이런 문제 줄의 장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요. 칠판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자, 자유물체도는 막대를 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려주시면 될 거고요. 예. 막대가 있습니다. 막대가 받는 힘 볼게요. 막대 자체의 무게가 58kg force. 58kg force. 이만큼의 막대 자체의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에 걸리는 장력 T의 코사인 60도. 어우, 코사인이야? 사인이지? 죄송합니다. 자, 줄에 걸리는 장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줄에 걸리는 장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요 각도가 60도라 했으니까 얘는 t의 사인 60도, 얘는 t의 코사인 60도 이렇게 장력이 가해질 겁니다. 줄은 당길 수밖에 없어요. 밀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력 rx, ry.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rx를 오른쪽 방향으로 했는데요. 얘랑 얘랑 보면은 둘다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당연히 rx는 왼쪽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막대가 당겨지게 되는데요. 그냥 뭐 마이너스 나오게 하고 왼쪽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하죠, 뭘. 자,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 X방향 힘들이 합력, 자, X방향 Rx 플러스 T 코사인 60도 이퀄 0. Y방향 힘들이 합력, Y방향 T 사인 60도 플러스 Ry 마이너스 58kg 플러스, 이거 580N이라고 할까요? 그냥 580N 이퀄 0. 자, 그 다음에 토크. 여기를 5점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힌지가 토크의 중심점이 되네요. 자, 58kg 플러스 580N는 시계 방향, 그 다음에 T 사인 60도는 반시계 방향, 얘는 토크 못 만들고, 뭐 당연히 RX, RY 토크 못 만들고요. 그럼 반시계 방향 T 사인 60도 곱하기, 막대의 길이가 5m라고 주어졌네. 그럼 이건 2.5m겠지. 그래서 5m 마이너스 580 곱하기 2.5m 이퀄 0.
예,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계산하시면요, T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335 뉴튼 혹은 33.5kg force가 나올 거예요. 아, 장력 이만큼이구나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각각 집어넣으면 되겠죠? Rx 값은 마이너스 T 코사인 60도니까 마이너스 335.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왼쪽 방향이란 뜻이죠. 335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절반이겠네요. 168 예, 뉴턴. 그다음에 RY 값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580-T 사인 60도. T 사인 60도. 예,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290 뉴턴, 이렇게 RX, RY 값, 그리고 T 값 각각 구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숙제 네 가지를 풀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맛보기를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배우실 거, 다음에 배우실 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뭐가 관심 있을 거냐면, 요 다음 단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거는요, 막대기가 관심 없어요. 예, 막대기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뭐가 관심이 있냐면 이게 관심이 있어요. 예, 막대기는 하나도 관심 없고요. 얘한테 관심이 있고요. 여기 핀이 있죠? 예, 핀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막대기하고 핀한테 관심이 있냐? 자, 막 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저 줄, 아, 줄 다시요. 줄하고 핀이 관심이 있는데, 자, 이 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줄. 요 줄이요. 자, 줄에 걸리는 장력이 335N였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지는 장력 T가 335N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쭉 봐서 이게 줄이에요. 줄입니다. 줄은 결국 장력이니까 양쪽으로 당기는 거죠. 얼마로 당겨지냐면 335N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장하중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얘가 줄이 임장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줄이 335N의 장력을 받으니까 이 줄의 단면적을 찾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다음 시간에. 자, 단면적을 찾을 겁니다. 단면적은 만약에 원형이다, 원형 줄이었다라고 하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찾으시면 되죠. 아니면은 파이 r 제곱으로 찾거나 원형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얘가 지름이 1mm였다. 예를 들어서 원형이고 지름이 1mm였다라고 하면 1mm면 안 되지. 지름이 1mm였다라고 해볼게요. 예. 지름이 1mm면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d 1mm 1제곱에서 4분의 파이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게 면적이에요. 그러면 뭘 찾으실 거냐면 여러분들 335N만큼의 장력이 가해지면 이 줄에 걸리는 응력이라는 걸 찾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응력은 면적분의 힘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면적 4분의 파이 밀리미터 스퀘어 이거를 335N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응력이 얼마구나? 아, 예스. 그래서 응력을 찾아주시면 돼요. 응력은 얘로 표현하고요. 응력은 뭐 파이분의 335 곱하기 4. 예, 되겠네요.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이다. 응력을 찾는 거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줄이 늘어날 거야? 줄이 늘어나서 얼마만큼 늘어났어? 이만큼 늘어났어? 예, 그러면 늘어난 길이 가지고 변형률이라는 걸 찾을 거예요. 변형률, strain이라고 합니다. strain은 y로 표현하고 원래 길이분의 변형량. 요 가지고 변형률 찾아주실 거예요. 뭐 사실 변형률이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요. 변형률이란 거 이런 거 찾아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 줄이 부서질 거야, 안 부서질 거야? 이 줄에 받는 응력이 뭐보다 작아야 되냐 하면은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항복 응력이란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 아니죠. 다음 시간에는 얘랑 얘는 다음 영상에서 할 거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행이죠? 예,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수계 법칙까지도 못 나가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응력이라는 거하고 변형률이라는 거를 계산하는 걸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가 받는 응력하고 변형률을 계산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힘이 나와야 돼요. 이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짓거리 한 거죠. 제가 첫 시간에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힘을 알아야지만 그 재료가 받는 응력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응력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력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 제가 과제 예제로 내준 숙제로 내준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숙제로 내준 정도까지의 그런 정력학 문제 정도는 푸실 수 있어야지 좀 수월하게 재료들이 받는 많은 재료들이 받는 응력을 계산해 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발력 받잖아요. RX, RY. 발력 받으면 그 결국 뭐예요? 핀이 받는 힘이죠. 그래서 핀이 받는 응력을 찾으시게 됩니다. 물론 핀이 받는 응력은 전단 응력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수직으로 받는다 해서 수직 응력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그거는 영상에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맛보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예제 풀이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간단하게 맛보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영상 수업 시간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이번 주에도 과제는 나가게 될 거고 과제에 대한 풀이도 마찬가지 영상으로 다음 주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과제는 다 잘 제출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아직 과제 제출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5분, 6분 정도, 한 4분의 1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숙제를. 그런 것 같은데, 예, 열심히 과제 숙제를 해서 다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